이 영상은 LMS 기초를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부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각각 챕터마다 나눠놨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챕터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LMS를 켰을 때 눈에 띄는 창이 3개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래 편집기 창,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창이고요. 두 번째로 FX 믹서 창, FX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창입니다. 각각 트랙이 지정이 가능하고, 여러 트랙을 한 채널에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채널의 볼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꺼번에 이펙트를 넣을 때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컨트롤러 렉 창. 이 창에서는 신호 값을 자동으로 변동시키는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트랙에다 연결할 수 있는 창입니다. 노래 편집기에는 4개의 기본 트랙이 있는데, 각각 수행하는 기능들이 다른 트랙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MMS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디사이저 플러그인입니다. 이름처럼 이 3개의 오실레이터를 지원하는 악기입니다. 각각의 오실레이터에 높낮이를 결정하는 주파수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패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파형을 바꿔서 음색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상 악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한다면 나쁘지 않은 악기입니다. 이 트랙은 외부에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트랙입니다. 파일의 형식은 웨이브로 해야 됩니다. 이 트랙은 리듬이나 반복되는 멜로디 라인 또는 베이스 라인을 시퀀싱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이 트랙은 노브나 페이더 등 조절이 가능한 모든 레벨을 노래 흐름에 따라 본인이 찍은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트랙입니다. 사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노래 편집기에다가 노트를 찍는 법이랑 뭐 기본적인 구성을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여기서 꺼내볼 겁니다. 악기 플러그인 쪽에서 플러그인들의 원본 음색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셋 쓰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별표 모양의 탭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봤던 플러그인들의 프리셋들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웬만한 DAW에서 악기도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편의상 계속 그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네, 사전 설정을 이렇게 누르셨다면은 원하는 악기들이 있는 파일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다 퍼커션 쪽이네요. 드럼 쪽. 자, 여기서 원하시는 악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렸어요. 저도 찾아야 되니까요. 오케이, 전 찾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찾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악기를 찾으셨다면은 드래그를 하셔서 노래 편집기 쪽에다가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편집기에 보이는 이렇게 검정색 노트 블록을 두번 클릭하면 피아노 롤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노트들을 마우스로 찍을 수도 있고, 재생 키는 스페이스바예요. 아니면은 위에 녹음 버튼을 눌러 현재 있는 키보드나 아니면 다른 미디 장비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지금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녹음 버튼은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트랙 전체 시작점에서부터 녹음. 이 버튼은 현재 이 블록 내의 시작점에서부터 녹음하는 버튼입니다. 전 이걸 먼저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녹음이 가능하고요. 일반 키보드로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편집기에다가 노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왼쪽 위에 이렇게 메트로놈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녹음하실 수가 있겠죠? 미리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팁 하나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악기 소리 자체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트랙의 이름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뜰 텐데 이것을 인스트루먼트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소리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인스트루먼트 윈도우는 플러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써보셔서 해보길 바랍니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트리플 오실레이터도 이 인스트루먼트 윈도우가 다르죠? 만약에 자신이 쓰고 있는 악기 이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인스트루먼트 윈도우 창에 음량 노브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트랙 옆에 바로 이렇게 작게 음량 노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귀에 맞다 싶은 음량을 찾으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악기 하나로는 소리가 당연히 빈약하겠죠.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악기들을 찾아보셔서 찾아보셔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듣기에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사운드나 곡이 나왔다면은 위쪽에 파일 탭이 있죠. 이걸 누르셔서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총 3개로 엑스포트 가능하시고요. 웨이브, OGG, MP3 이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름 짓고 엑스포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나왔을 때 무슨 창이 나왔는지 얘기를 못했네 이거. 이런 식으로 뭐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음향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건드셔도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불안하다 하시면은 굳이 안 건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형식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 이 두 개를 얘기 드릴게요. 루프곡처럼 내보내기, 후반부 여백 제거. 이게 뭐냐, 블록의 끝자락까지 렌더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프 만들 때 매우 좋아요. 여기 말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그리고 반복 마커 사이 구간만 내보내기, 이게 뭐냐면은 반복 마커라는 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안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위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줄자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게 반복 마커라는 건데 이거를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 부분만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보내기 했을 때 이 뜻은 뭐냐, 이 사이만 렌더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잘 많이 알고 계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팁으로 곡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할 때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툴바에 연필 모양 버튼, 이게 드로우 모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켜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상황으로는 이 블록을 좌클릭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은 블록을 옮길 수가 있고요. 우클릭하면 그 블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힐클릭을 하면은 블록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테크닉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 드래그 하면은 블록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기 마우스 갖다 댄 위치에다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고요. 블록을 잡고 드래그를 하는 중에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은 헤드에 맞춰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블록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팁들은 얘기해주시면은 댓글이나 트윗으로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LMMS 기초적인 튜토리얼을 슬슬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뒤에 각각의 트랙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영상의 길이도 길이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선으로 처음 소개드린 트랙들의 사용법은 아마 글로 정리해서 드리지 않을까 해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